안녕하세요. 오늘은 펀칭형 카드 직업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패턴을 준비해야겠죠?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냥 사용하기에는 너무 얇으니 두꺼운 종이에 붙여주고 깔끔하게 잘라줄게요. 오늘 사용할 재료는 가죽, 지갑 안감, LB 보강제입니다. 가죽과 보강제의 두께는 취향입니다. 정답은 아닌 상황에 맞춰 반영해주세요. 패턴에 적혀있는 수량만큼 재료들을 잘라주겠습니다. 라운드 짐 부분은 한 번에 자르는 게 오차가 적으니 나중에 잘라줄게요. 보강제는 한 개 재단, 지갑 안감은 두 개를 재단해 줄게요. 원단은 다 잘랐으면 펜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패턴에 칼집을 내서 접어주면 보다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지갑 안감의 앞뒷면 구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지갑 안감은 한쪽은 먼지가 붙고 다른 한쪽은 코팅 처리가 되어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먼지가 붙는 쪽이 뒷면인데 뒷면에 패턴을 두고 펜으로 그어줍니다. 그어진 선을 따라 깔끔하게 접어줄게요. 접어준 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본드칠을 해주고 붙여줍니다. 카드칸 재단 전 본드칠을 먼저 해주면 작업이 편해집니다. 패턴에 펀칭을 먼저 하고 가죽 뒷면에 펜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표시한 것을 기준으로 양쪽에 본드칠을 해줍니다. 본드를 살짝 말린 후 뒤집어서 펀칭. 이어서 카드칸 재단. 카드칸 재단이 끝났으면 아까 만들어준 안감에 본드칠을 해서 안감을 첫 번째 카드칸부터 차례대로 붙여줍니다. 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마지막 본드 작업입니다. 먼저 가죽 뒷면 테두리 부분에 본드칠을 해줄게요. 보강제도 똑같이 본딩. 햄버거 잡듯이 하나하나 쌓아서 붙여줄게요. 카드칸의 본드가 좀 더 강하게 붙게 크리저 작업을 해줍니다. 크리저 작업을 하면서 열과 압력을 가해주면 본드가 더 강하게 붙게 됩니다. 라운드 재단은 손톱깎이로 깎듯이 나누어 자르면 수직으로 자르기가 쉽습니다. 디바이더, 바느질 구멍 내주고 바느질. 실마감. 스티치 마감까지 끝났으면 테두리 부분을 크리저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엣지코트로 단면 마감을 해주겠습니다. 보통 저는 2회에서 4회 정도 바르고 말려주는 작업을 거치고 완성하게 됩니다. 완성. 만들기도 쉽고 카드지갑에 대한 이해나 다양한 작업 방식을 알아볼 수 있는 펀칭형 카드지갑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뭔가 만드는 걸 알고 싶거나 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